일단은 언니는 언니 팔자가 반음 스스로가 알고 있어 음 그리고 일단 뭐 결혼도 하셨고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쉬, 올해 내년을 잘 넘겨야 돼 마음의 변화 변동 변사 그리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잡혀 어 그렇다고 벌리자니 아들한테 하는 일을 벌리자니 이 시국에 이 답도 안 나오고 또 그럴 만한 지금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머리만 매매 아픈 거야. 사실 거기에 미안해. 부부 사이라도 엄청나게 막 좋으면 내가 그 위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결혼이 지금은 점점 점점 나라는 우울감, 나라는 직성이 이런 게 들어오더니까 자신감이 없어져. 탓으라는 여자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옆에 있다 보니 탓을라나 그 속에서 천물이 나는 거야. 왜냐면, 싸워봤자 이기지 못해. 남편한테 들이대봤자. 그렇다고 해서, 아, 뭔가 꼬투이가 잡아야 되는 그럴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뭐, 권태기 같은, 건태기 같지 않은 건태기 뭔가 둘이 등을 돌리는 이건데, 등을 돌렸다 말도 안 되고. 본인이 지금 이혼 안 하려고, 안, 안간힘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맞아. 왜, 유나 하면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이걸 가기 싫고, 처음부터 다시 나라는 사람을 막, 미안해요.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서 다시 얘기를 해서 그 징그러운 거,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고, 귀찮고, 사실, 그냥, 미안해. 있는, 여기 우리 남편분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잘해주고, 미안해. 금전에 있어서도, 조금만 월등히만 이렇게, 이렇게 착실하게끔 했더라면, 너무너무 내가, 마음 잡고 살아갈 수 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 언니도 신의 가물인지라 알고 있어? 어? 그 소리 안안 안 나올 줄 알았지. 그러니 요즘 더군다나 미치는 거야. 이 미치는 게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이야. 그러니까 (2년) 멀쩡하면 참으면 (3년째) 또 (3년) 멀쩡하면 이렇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 내가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이 우울감과 뭐든 뭔지 모르는 이런 직성이 뜨는 이런 게 점점 날이 달이 연수가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야 읽어놓은 거는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으니까 그치 읽어놓은 거 같은데 너무 내 삶이 버거워 나라는 스스로의 삶이 제일 문제는 둘다 문제야. <laughs> 부부가 둘다 문제야. 네. <laughs> 근데 우리 언니가 바람이 나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딴 사람 쳐다볼까 이것도 아니고. 언니랑 왜 유혹이 없었겠냐. 그치? 어. 꼭 누구를 만나려고 이걸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일,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어? 아주, 무슨 고민이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속에, 속에, 속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나오는 건한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근데, 한숨을 쉬어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답도 안 나와. 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인간이 사주가 높아. 그리고 어쨌든 제주 기술을 배워서 가야 돼. 내가 돈이라도 벌고 바쁘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너무 무료함 속에 너무 처진 운새야 지금. 뭐 바닥을 친게 아니야, 금전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아니다. 근데 뭔가 바닥이 쳤어. 근데 뭔가 희한하게 풀리지가 않아. 희한하게 꼬여가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언니가 그래. 그래서 그냥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재미도 없어. 재미없어. 이거 깊이 가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생각든 거다. 응? 근데 죽지 못하는 사람이야. 살고 싶고, 또한번 그냥 살아보고 싶고, 재밌게 살아보고 싶고, 뭔지 모르게 뭔가 탁 하고 어디선가라도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마음이 안정도 안 돼. 이걸 왜안 누르고 살았어? 신가물이라는 거를. 열심히 무당집이라도 들어서 마음 안정. 내가 하다못해 어떤 해운년에뭔 수에, 뭐, 예를 들어 3년 아니야? 어떤 그 나이 때, 그운 때, 그, 운대, 그... 이 나이 때 이런 이런 네가 여파가 있을 거다 이력이고 할 적에 그게 오르지 말으라고 조금이라도 비로병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 무당이 될 자는 아니야. 응? 무당하려고? 많이 들어서 나 아직 입도 터지도 않았어. 그렇지? 예감, 직감, 축은 좋아. 무당 될것 같으면 진작에 무당 됐어야 돼. 응? 근데 지금은 너무 세월에 너무 내가 삶에 이게 뭐 영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그런 거조차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터트리려면 터트릴 순 있어. 터트리려면 무척이나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성을 풀고 살았어야 된다는 뜻이야. 말만 들으면 뭐하니. 백나천나 말만 들으면 뭐해. 막말로 무당집에서도 너신가불이다뭐 하다 말만 들으면 뭐해? 방법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근데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내가 할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금전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 나 혼자 먹고 살지 못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또 오다 보니 그게 뭔또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 못할 수도 있고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내 나라는 사람이 여기가 자꾸만 뭐가 막혀 가는 거야 오장육부가 막혀 가고 있다고 답답해서. 우리도 막 그런 게 있잖아. 하수가막히면 뚫어줘야 된다듯이. 또 우리가 체했다 그러면 뭐가 안 좋다고 하면 뚫어줘야 되듯이 약을 먹은, 약물 먹든가, 아니면 뭐 처방을 받든가,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가 막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너의 인생이 계속이야,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언니도 계속 내 인생이 변화가 없을까봐 겁이 나는 거잖아. 똑같을까봐. 어. 내년이 가도, 후년이 가도, 그 후년이 가도. 응? 뭐 심가물을 누르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루아침 막 해봐 막 엄청 달라지는 거 아니야. 환상이라는 걸 깨야 되는 거야 손님들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온거 중에 막힌 곳을 조금 뚫어 가는데 또 막힐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막힌 걸 계속 이러니 나중에 너가 뭐가 될까? 위로 올라오겠죠. 다 터져서. 그지? 근데 아이도 있잖아. 아이도 지켜야 되고. 어쨌든 이 사람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왠지 모르게 지켜가는 것 같아. 근데 말이 통에 먹어야지, 무슨 말을 대화를 가지. 어? 그게 더 답답한 거야. 부부 사이가 대화가 되고 뭐가 되는데 얘기를 하다 막, 말자, 말자, 어,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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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말자. 그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의 입을 막아버리잖아. 응. 그잖아.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와 고리타분한 자와 고리타분한 자끼리 만나가고 무슨 대화를 하고 살아. 이것만 들어주고 요기 하면 된데. 근데 은은 공로를 할수 있는 것도 공통된 주제가 많은데 할 수가 없다. 대화를 잘안 해요. 응.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에 진짜 입 닫고 살아야 돼. 응. 무슨 죄인도 아닌데. <laughs> 어느 순간 따지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뭐하지도 못하니 그냥 내 가슴이 천불이 라는 거고 내, 간지, 내 가슴에 내가 애간장이 타는 거야. 돌려보고 싶다 해도 돌려볼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운세가 가뜩이나 답답한데 집 안에서도 운세가 지금 막 답답하지 않니.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 언니가. 자랑할 게 없어서. <laughs> 하는 일은 이동수는 없다. 오래. 없어. 근데 네 마음이 떠서 그래 우리 언니가 내년에나 있어요. 음. 어, 내년에 좋은 거, 사업은 아니야. 사업은 별로 하고 싶지 어, 않아. 사업은 아니야. 근데 자아 <laughs> 사람 상대도 잘해. 그리고 비율정도 잘 맞춰. 지치지 밖에 나가서 지, 다 비율정 맞추고 들어오니 박민치가 음. 돼서 들어왔는데 또 안에 와서 음. 또일해야 되고 그지 않아? 맞아. 근데 내가 와서 이 사람 비유장도 맞추면 손님 비유장 맞추지, 맞출 수는 있는데,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 버리는 거야. 안팎으로 하라니까 어? 사업이 운수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 언니의 기운이 뜨셔서, 마음이 어떤 게 행복한 것도 없고, 모두 없고,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라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옮겨볼까도 생각도 해봤고, 이리볼까도 생각도 해봤고, 근데 딱히 막 뚫으면 야, 있고 알아보면 야, 있겠다지만 이 기운에서 옮긴들 뭐가 변화가 있겠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사람이 기운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귀 문이 열려 귀가 뚫고 들어오는 거야. 미치지 않았는데 왜지 미쳐 보이고 사람들한테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해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 올해는 어디에도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어디 많은 곳을 다니지 마라. 그렇지만 언니 마음을 풀러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풀라고 애써야 된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금은 직장도 내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크게나마 누구 투자하고 이걸 또 아니다. 어? 자, 돈에 있어서 늘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모이는 않는 것 같고. 뭐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대로 한 살, 한 살, 한살더 먹자니. 난 지금 이것밖에 안 됐는데, 와, 나5 0이 어떻게 살지 벌써부터 이 걱정이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래 나도 조용하게 내가 뭐 조용한 터전 가져서 살아갈 수 있겠지 굳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게 있다 내가 제주 기술이 늘어나고 충분히 충분히 할수 있는 여, 여자가 이게 막혀 버리니까 내 어떤 재량 그거를 발휘를 못 하시는 거야 그지? 아 어, 복장 터지겠다. 누르세요 우리가 털어야 될땐 털어야 된다 그래 알겠죠? 그러니 털어낼 거 털어내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일 눈은 떠지게 돼 있고 오늘은 안 와도 내일은 와 그잖아 4월은 안 와도 5월은 온다 그지? 네. 내년 4월도 똑같고 후년 4월도 똑같고 이 대돌이 몇몇 몇몇 다른데 책바퀴처럼 도는 내 삶이 너무나도 무료함 속에서 내가 기운이 약해지니까 나도 모르는 그 신이라는 것이 가물이라는 것이 조상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게 스며들었다는 거야. 어디 가서 상처를 심기문살 물려라 너. 안 그러면 넌 진짜 다 정신과 약먹자는 이상 정신과 가보려고 <laughs> 생각도 하고 네. 정신과에서 어떻게 귀신을 봐 의사 아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잠못 자고 이러는 것도 그러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그냥 진짜 내가 우울증인가. 아닌데 우울증이야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이 내 삶을 잘못 나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우울증 이 오는 거고 나의, 나의 내 마음대로 못뭐 풀어먹으니까 자꾸 뭐가 시달리는 거 같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내 이걸 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다른 우울증이 아니야, 조울증이 아니잖아. 너가 우리 언니가 그 우울증은 일반 사람마다 다 깔고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걷어가도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죄야. 이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죄라고. 니 네, 와, 그렇 언니 스스로를 학대하고 살지 말라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잖아, 내가. 만약에 이랬는데 내 자식한테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그러니 어미가 그래도 젊은 청춘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앞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왜 나한테만 이래. 똑같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안 그런데. 줄력이 그런 걸 어떡하냐. 줄력이 그런 걸. 그러니 그 줄력을 원망하고 탔다고내 팔자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풀어진다. 똑같았을 때 힘드니까 불겠지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많이 버텼다고. <laughs> 아니야, 많이 버텼다고. 거기에 얼굴은 신인지 얼굴은 유상인지 배고픈 유상인지 어떻게 알고? 거두세요. 분명히 너한테 총기가 있다. 그러니 거둬라. 어? 미안해. 거둬라, 거둬라, 거둬라. 막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한데 거둘 건좀 거둬라, 언니 너무 버텼다. 아시겠죠? 공강한거 <laughs> 네. 없죠? 제가 잘하면 이혼은 안 하고 살겠죠, 선생님. 네. 버틸 수 있어요. 지키세요. 지키는 게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양보한다고 약을 누지 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마요. 내 마음 못 알아준다 생각하지 마요. 어느 누구도 네 마음 몰라 주니까 기대라는 걸 버리고 살아. 아, 그러고 사는데 한 번씩 웃고 올라오지. 어? 네, 이래? 그래서 저 새끼 없어서 살것 같은데 미안해. 참어. 지켜. 자식을 위해서. 줄수 있는 건 신가물과 뭐, 이혼의 지병까지 주고, 뭐, 플러스 되려고? 재성도 아니고? 멈추세요. 우리 마음구 툭심을 잡아. 너 풀어놓고, 기물살 풀어놓고, 조상 풀어놓고 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고 나서 계속 그 유혹에, 하루하루하루, 하루 피골이 상접해지고 사는 거야. 알겠죠? 네. 이상이야.